개막 11일째를 맞고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미래 자동차와 홈 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4만 명을 넘어섰고 5천만 불 이상의 수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타이어면이 신축성 있게 움직이며 층층이 나뉜 계단을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고무 패킹이 부착된 타이어가 험한 지면도 막힘없이 헤쳐나갑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이 그려낸 최첨단 기술과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융합된 미래형 운송수단의 모습입니다. 센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컨셉 타이어 등 다양한 미래형 디자인들이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IC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가 앞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가전기업의 홈 시스템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조종되는 가전제품들을 통해 미래의 삶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력이 접목된 제품을 체험해본 관람객들은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모르고 타는 사람이 봤을 땐 진짜 게임한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이제 모션인식이랑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외국이랑 비등비등 아니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즐거운 상상이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어느덧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